기타를 쳐볼까? 아니야, 바이올린, 우쿨렐레, 피아노, 댄스. 아, 이런 건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잖아. 재능이 없는데 할수 있는 게뭐 없을까? 잠깐, 만약 당신에게 이미 재능이 있는 게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건 바로 글쓰기입니다. 미친! 오늘은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 특히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튜브 대본, 블로그, SNS 상의 한두 줄 정도의 글쓰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창작, 어,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재능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도구, 가장 중요한 그걸 만들어낼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재능과 도구가 없어서 창작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반대로 재능과 도구는 이미 충분하며 단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다. 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자아가 아니라 신성한 자아에서 나온다입니다. 요즘엔 누구나 자기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소비만 했던 과거에 비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기 쉬워진 요즘엔 자신의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통해서 자기를 브랜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의 핵심엔 바로 글쓰기가 있죠. 트위터나 인스타에서 시작하는 한 줄부터 이메일, 블로그, 유튜브, 영화 시나리오, 프로젝트, 기획안까지 모든 컨텐츠의 시작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독서와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저도 글을 좀잘 쓰고 싶어서 몇년 전부터 글쓰기 책과 강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재능입니다 음악이나 그림 쪽에서는 영재들이 등장합니다 글쓰기에도 영재가 있을까요 굉장히 빠른 나이에 등단했다고 여겨지는 작가 한강도 20대에 등단을 했고요 반대로 40대에 등단했지만 대작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업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매일 글쓰기를 하고 있고 딱히 영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글쓰기라고 하면 엄청난 천재성과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글쓰기에 대한 재능이 이미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38년 처음 출간돼서 무려 70년이 흐른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책, 글을 쓰고 싶다면의 작가 브렌다 유랜드는 수년간 다양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글쓰기에 있어서 누구나 충분한 재능을 이미 가지고 있고 단지 그 재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모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 안에 숨겨진 글쓰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창조할 때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실현시킬 어떤 도구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창조라는 거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할수 있는 것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 유튜브를 보면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은 정말 엄청난 재능과 끼를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게 미적이든 지적이든 감성적이든 그들만의 어떤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재능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능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 재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작을 해야 하고 창작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다음으로 눈을 두게 되는 것은 바로 도구입니다. 만약 내가 우러러 보는 그 스타가 사용하는 도구를 내가 사용하게 된다면, 뭔가 그 사람과 같은 창조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죠. 오죽했으면 장비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도구를 정말 중요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음악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명한 뮤지션이 사용하는 악기에 시그니처 악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 악기를 우리에게도 판매합니다. 물론 그 악기를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 뮤지션과 같은 음악을 할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그 악기를 사며 우린 속아주는 거죠. 글쓰기에서도 당연히 재능 다음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도구입니다. 그런데 글쓰기에서는 펜이나 키보드 같은 걸로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죠. 예를 들어, 톨스토이가 썼던 펜을 산다고 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나 강의에서는 툴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그 유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버드 글쓰기, 퓰리처 글쓰기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툴, 혹은 지금 당장 적용하면 바로 좋은 글을 쓸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글쓰기 7가지 법칙. 등과 같은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재능과 도구, 이두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창작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를 한 2년 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책, 그리고 장비들, 편집 기술 등 여러 가지를 공부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튜브를 계속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한 의심이 많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전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재능이나 도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창작할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재능을 믿고 발견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미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수강했던 학생들의 글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고흐, 폴스토이, 체옵, 시인, 블레이크 등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미 재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시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크라테스 대화법이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이죠. 저자의 조카가 글을 써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조카를 소크라테스 대화를 통해서 단한 시간 만에 그 과제를 끝내주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잠깐 노트나 메모지를 꺼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시면 반페이지의 글을 단몇분 만에 쓰실 겁니다. 자.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이 요즘 푹 빠져있는 컨텐츠는 뭔가요? 그 컨텐츠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이 들었나요? 그걸 볼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반응은 뭐였나요? 그걸 볼때 당신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반응은 뭐였나요?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뭔가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뭔가요? 언제까지 그 컨텐츠를 볼것 같으세요? 자, 어떠세요? 밤 페이지는 훨씬 넘기지 않으셨나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대단한 게 아니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지혜를 발견해 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재능이 될수 있겠죠. 어, 질문에 관해서 제 다른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재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글을 써야만 한다. 왜냐하면 첫째, 당신에게 창조적 재능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 창조적 재능을 살아있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것이 위대한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이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재능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재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착각 아닐까? 사실 이 책의 핵심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내라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상상력, 창의성, 영감, 아이디어 등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사람의 자아에서 나옵니다. 브렌다 유랜드는 책에서 자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적인 자아, 하나는 신성한 자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어 나는 학생이고 난 창업을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라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자신이 자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아는 의무감을 통해서 움직이고 고정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의무적 자아, 고정된 자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신성한 자아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아로서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처럼 아무런 의무나 책임 없이 창조하는 자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무엇이든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인 상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아를 창조적 자아, 유동적 자아. 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신성한 자아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도달해야 될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브렌다 유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마치 음악처럼 늘 움직이는 삶의 흐름이며 변화하고 움직이고 실패하고 괴로워하며 배우고 빛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관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늘 당신에게 진실인 것이 내일은 전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추구해야 할 자아는 신성한 자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성한 자아를 구성하는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며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다. 또한 그것은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사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함으로써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해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는 유튜브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 중에 삼촌의 비디오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이 채널은 8,90년대의 영화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올드하거나 아재감성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채널의 컨텐츠를 보면 그 당시 영화를 주인장인 이 삼촌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 영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회상을 같이 담고 있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분의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차를 하는 세차요정 밑돌새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세차 해주면서 차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따뜻한 심성이 느껴지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밑돌새님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담담하고 솔직한 문장들로 표현합니다 대단히 현학적이거나 문학적이지 않은데도 그분의 자막들을 보면서 위로와 따뜻한 감정을 느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채널을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책을 출간한 출간 작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문학과를 졸업한 전공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글쓰기나 책들에 대해서 제가 다루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전문가라서 채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에, 난이 채널을 한다. 라는 것이죠.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가지고 있는 계정에 사진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 한두 줄의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을 찍어봤어요. 뭐 제가 원래 셀카를 찍는 걸 진짜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셀카를 이렇게 한장 찍었거든요. 그리고 이 셀카를 제 인스타 계정에 올릴 건데 음 이때 중요한 건 제가 팔로워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뭐 좋아요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떤 해시태그를 써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 말고 그냥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한 저의 느낌을 정말 솔직하게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뭐 셀카를 찍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어 키우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한번 찍고 그 사진을 왜 찍었는지 그리고 그 사진 속그 물건이나 그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적어보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오네요. 네. 어,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의 제가 글을 썼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헷갈릴 때, 내가 어떤 공간, 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살펴본다. 예전엔 무대였고 요즘엔 서재다. 내가 서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 재미없는 먹물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 적어도 예전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 확실하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 공간은 당신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언가를 창작하려고 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좋은 글을 쓸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책의 장단점은 명확하게 갈리는데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이런 글의 장르는 에세이, 소설, 시, 수필 등과 같은 장르 등에 굉장히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의 경우인 논문이나 이론서적 같은 많은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사이트를 도출하는 논리적인 글쓰기에 적합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글쓰기 경험이 있고, 써 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 책을 추천해 드리진 않고요. 글쓰기가 아직 처음인데 출판, 팔로우, 얼마를 버는 이런 식의 유혹적인 카피를 걸고 있는 도구를 파는 강의를 들으시기 보다는 먼저 이글 쓰는 마음에 대한 자세를 다루는 이 책을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창조하는 데 있어서 재능, 도구, 그리고 창조하고 싶은 마음 이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재능이나 도구를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부족한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신성한 자아에서 나오고 그 자아의 기반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브랜다 유랜드의 책과 저의 생각을 좀더 섞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확실한 노하우나 정확한 꿀팁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툴도 좋지만 결국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눈에 들어오는 것, 나만이 사랑하게 되는 그것들을 한번 찾고 글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피드백 주시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수정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소중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